정말 기대됐던 두 번째 매치 락스와 롱주의 대결 함께 하셨는데요. 2라운드에도 락스 정말 무섭습니다. 연승 이어나간 락스 스맵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릴게요. 축하드립니다, 스맵 선수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또 이렇게 승리 이어나갔는데 정말 강적이라고 상대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.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? 오늘 경기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첫 경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기게 되고 이 경기도 무난하게 이기게 돼서 정말 기분 좋아요. 근데 오늘 드디어 MVP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. 기분이 어떤가요? 제가 첫 경기에는 좀 잘했어서 네. 좀 받을만 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경기에는 사실 몰랐거든요. 근데 이렇게 두 번 다 받게 돼서 정말 기분 좋아요. 오늘 또 상대에 퓨리 선수가 첫 출전을 했잖아요, 2라운드. 아무래도 또 캐리력 있는 선수다 보니까 좀 경계가 됐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? 제가 퓨리 선수랑도 좀 친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경기 시작 전에 얘기를 하는데 네. 아 저도 좀 무섭다고 아 요즘 너무 잘하는 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. 퓨리 선수는 뭐라던가요? 아 네가 더 잘한다고 그래서, 네, 그런 얘기 했었어요. 서로 칭찬이 왔다 갔다 했군요. 그럼 퓨리 선수 출전에 대한 좀 대비책이 돼 있었나요?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냥 저희 원드린 프레이 선수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했고 예, 네. 그래서 네, 그렇게 크게 막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아까도 스맵 선수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락스 오늘 1세트가 조금 초반에 불안불안했습니다. 이즈리얼이 2킬 먹고 시작했고 또 코르키가 트리플 킬 가져가면서 화력이 계속 올라갔잖아요. 좀 막막하지 않았나요? 저희가 이번 스프링에서 좀 그렇게까지 초반에 이렇게 망한 경우는 없었는데 네. 이번에 좀 망해서 좀 당황을 했는데 연습 때도 그렇게 많이 망하거든요. 바텀이 그래서 죽어요. 그래가지고 네,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. 방금 전에도 프레이 선수 살짝 잡혔는데 아까 경기 끝나고 굉장히 재밌는 표정을 짓더라고요. 바텀 듀오에게 한마디 해주시자면요. 요즘 좀 이제 좀 나이도 있고 해서 좀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장난이고요. 요즘 너무 잘해줘가지고 네.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. 화이팅! 굉장히 쓴소리를 하고 나서 마지막은 훈훈하게 끝냈는데 아까도 말씀해주셨듯이 초반 좀 힘들었잖아요. 좀 팀원들이랑 어떻게 헤쳐나갔나요? 좀 초반에 좀 많이 불리해가지고 저랑 좀 왕호가 좀 많이 급해졌어요. 그래서 좀, 네, 좀 많이 급했었는데 그래도 네, 왕호랑 저랑 좀 이렇게 잘 풀어 나갔던 것 같아요. 2세트는 1세트보다는 좀 수월했습니다. 근데 미드 판테온이 등장했잖아요. 어땠나요? 좀 코코 선수가 솔로랭크에서 많이 하시고 그래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쿠로 형도 연습했었거든요. 그래서 좀 대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. 또 쿠로 선수가 빅토르를 가져가서 원래 또 승률이 좋잖아요. 그래서 좀 판테온 보고 빅토르 자신 있다 했나요? 네, 뭐 저희는 그냥 게임 시작 전에 이거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. 앞으로가 점점 더 기대되는 락스타이거즈인 것 같습니다. 또 10연승 채우면서 2라운드 또 기대가 되는데요. 스맵 선수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. 네, 지금 10연승 중인데 앞으로도 좀 저희 팀원들 이제 기운 잃지 않고 끝까지 잘해줬으면 좋겠고 저희 응원해주신 팬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